자, 여러분 더 즐거우셔야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정말 잘생긴 가수, 노래 잘하고 인간성 좋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 충청남도 장애인 축제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충남 노인 여러분, 선수단님 반갑습니다. 하승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더냐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을 가리는다고 잡아도 세워라 내 상상이더냐 서운했더니 속상했더니 머무이더리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곳 보령종합운동장에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선 트리플S의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제 뒤에 우리 ALEC가 정말 또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대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 무대도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제 노래 중에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할 부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한 가지 약속하도록 합시다. 자, 돈도 좋지만 헤이! 명예도 좋지만 헤이!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좋지만 명예도 좋지만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다음 곡 사나이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청도로 가
정도 사랑이 나의 사랑이 충청도 사랑이 한 번도 예뻐진 공정 사랑이 충청도 사랑이 사랑의 청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너무 멋지게 호흡을 맞춰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 대회 기획 취지만큼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돼서 또 화합을 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 곡 함께 해야 될 다음 곡도 함께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참 보령은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요. 보령은 제가 대천해수욕장에 한 재작년쯤에 한번 놀러 간 이후로 거의 한 2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름다운 고장 보령에서 또 함께하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께서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정말 건강하고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활동을 재개한 제 정규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트위스트 공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트위스트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신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계속해서 네 번째 곡을 보내드려야 할 텐데요. 네 번째 노래는요, 제 노래 중에 분위기 좋은 끈적한 브루스 노래가 한 곡이 있는데요. 망원동 브루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쓸쓸한 달빛 아래 나 홀로 이거리를 더더더 걷고 있네. 빛나는 저녁 내 마음 안지 유난히 반짝이고 스치는 사랑만을 나를 떠올리는데 한적한 망원동에서 그대를 생각하며 부르는 이 노래 쓸쓸한 달빛 아래 나 홀로의 거리를 허벅허벅 걷고 있네. 빛나는 저녁 내 마음 아름지 유난히 반 감사합니다. 네 번째 곡으로 망원동 브루스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곡 한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또 아주 정말 훌륭하신 우리 또 에일리 씨에게 또 마이크를 넘겨드려야 할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오늘 이 대회 기획 취지만큼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찬원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곡이 어떤 노래입니까? 진또래기 맞습니까? 자, 미스터 트롯 예선 당시에 가장 처음 불러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던 곡입니다. 지금의 찬또배기를 있게 해준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보령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 선수단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함께 즐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진짜 최고네요. 참 보면 이렇게 노래 힘도 있고 정말 참 멋진 촬영물입니다. 그 특히 팬 여러분들도 너무 고마운 게 항상 질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2020팬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자, 오늘